안녕하세요, 밀리예요. 오늘은 같이 잘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하루의 피곤함을 달래주기 위해 괄사 마사지를 간단하게 해주고 있어요. 결혼 전 신경 쓰는 게 많아서 그런지 요즘 다시 어깨가 잘 뭉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두피와 관자놀이를 가볍게 마사지 해줍니다. 이것만 해줘도 턱 라인이 리프팅되고 개운한 느낌이 나요. 망가진 머리를 다시 묶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깨 라인 마사지를 해줄 건데요. 쿠팡에서 양 많고 저렴해서 구입한 마사지 크림인데 마사지 크림은 어차피 닦아낼 거니까 굳이 비싼 걸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마사지할 부위에 적당량의 마사지 크림을 발라줄게요. 이날 좀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여서 뒷골 쪽을 풀어줬어요. 정말 시원합니다. 그리고 귀 밑부터 어깨 라인까지 싹 쓸어 내려줍니다. 어깨가 뭉치면 목 옆부분도 같이 뭉치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귀 밑부터 목 옆부분까지 쓸어 내려주면 뭉친 어깨가 서서히 풀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양쪽 어깨를 다 풀어줬으면 마무리로 쇄골 밑에 부분을 마사지해 독소도 빼내줍니다. 그리고 티슈로 괄사에 묻은 마사지 크림을 잘 닦아 다시 보관해줄게요. 뭉친 어깨가 시원해지면서 어깨 라인이 살짝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이제 씻을 준비를 할 건데요. 세안 전 손부터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래야 얼굴에 트러블이 안 나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서 1차 세안을 먼저 해줄 건데요. 저는 꼭 화장한 날이 아니더라도 선크림만 발라도 클렌징 밀크나 오일을 통해 1차 세안을 꼭 해주고 있어요. 그래야지 선크림에 잔여물이 남지 않아 모공을 막는 일이 없어 트러블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제 미온수에 물을 조금씩 묻혀 유화 과정을 걸쳐줍니다. 이때 T존과 턱 부분을 좀 꼼꼼하게 클렌징해 피지를 녹여주는데요. 이 과정만 잘해도 데일리 피지 관리가 돼서 좋더라고요. 유화 과정이 다 끝나면 남은 오일이 없도록 깨끗이 닦아내줍니다. 그 다음 클렌징 폼을 사용해줄 건데요.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 필링젤을 사용하기에는 너무 자극이 될 것 같아 효소 파우더 클렌징 폼으로 각지우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손에 적당량의 효소 파우더를 덜어내주고 물을 묻혀 거품을 잘 내줍니다. 제가 정말 애정하는 제품인데 자극 없이 각질 관리를 할 수 있고 이걸로 클렌징을 하고 나면 피부결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다른 스킨케어나 화장도 정말 잘 먹어서 중요한 날을 앞두고 꼭 일반 클렌징 폼이 아닌 효소 파우더로 세안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템이에요. 이제 샤워를 하고 마무리해줄 건데요. 전날 염색을 하고 왔는데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지 말라 해서 샴푸는 생략해줬어요. 샤워하는 건 부끄러우니 샤워 마무리 단계로 저희 예비 부부의 애정템 바디 드라이어로 몸을 꼼꼼히 말려줍니다. 이거 은근히 요물이에요.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몸에 물기가 싹 사라져서 좋더라고요. 특히 저는 생리 중 정말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잠옷으로 갈아입어줄게요. 친구들이 집들이 오면 항상 저렇게 잠옷을 개어놓냐고 물어보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저렇게 정리해놓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놔야 편하고 깔끔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줘야 되니 안방 화장실에 있는 스킨케어 제품들을 꺼내오겠습니다. 일단 먼저 토너.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양파 토너 패드. 이거 패드가 정말 두툼하고 안에 토너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토너 팩으로 사용하기에도 너무 좋고 데일리 토너로 쓰기에도 너무 좋은 제품이에요. 토너 패드를 사용해 피부결을 정리해줄게요. 그 다음 저의 요즘 예신템으로 빠질 수 없는 리덴스 톤앤스파 코렉터 앰플을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3세대 미백 앰플로 단순 톤업, 기미, 피부의 모든 흔적을 케어할 수 있는 앰플이에요. 실제로 기미 및 색소침착, 경피수분 손실량, 수분 함유량, 피부톤, 광채, 투명도가 개선되는 걸 인체 적용시험으로 완료한 제품이기 때문에 투명하고 맑은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실제로 한 번만 사용하더라도 12시간 만에 피부톤이 개선되는 게 보이고 꾸준하게 2주 이상 사용하면 정말 피부가 맑아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또 제가 프로 예민 피부 타입이잖아요. 민감성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으로 결혼 준비하면서 뒤집어졌던 피부가 더 자극되지 않고 오히려 저의 여드름 흔적들이 평소보다 빨리 없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품 제형도 무겁지 않게 피부에 흡수가 빨리 되는 가벼운 타입이에요. 피부에 닿자마자 시원한 느낌이 느껴지면서 수분감을 채워주는 앰플이어서 요즘 제 예신 추천 목록에 추가한 제품이에요. 피부 재생에 필요한 항산화, 이 앰플 한 병에 항산화에 필요한 하이드록시데실 유비키논, 알파리포산, 글루타치온, 비타민C, 비타민E 이 모든 성분이 들어가 있어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관리해주는 앰플이에요. 실제로 저는 아침, 저녁 데일리로 사용해주면서 피부톤이 많이 맑아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 진정크림으로 마무리해줄 건데요. 제가 진정, 미백 이 모든 게 필요한 상태여서 토너와 앰플로 미백 기능을 줬다면 마지막 크림으로 피부 진정을 해주고 있어요. 이 제품도 제가 쓰면서 큰 트러블 없었고 제형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서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 진정크림으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여담이지만 제 피부톤 아까보다 확실히 밝아진 게 보이시나요? 크림을 바르면서 간단하게 얼굴 라인 마사지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트러블 케어를 해줄 건데요. 제가 정말 애정하는 템 또 보여드릴게요. 스킨푸드 미나리 트러블 스팟 제품이에요. 병 아래에 미나리 파우더가 가라앉아 있어 가라앉은 파우더를 찍어 바르면 되는 제품인데 내장된 팁이 불편해서 저는 이렇게 면봉을 사용해 파우더를 묻혀주고 있어요. 얼굴에 트러블이 올라온 부위에 콕콕 찍어 마무리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 건조한 입술 보습을 해줄 거예요. 제가 공항에서 사보고 반해서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블리스텍스. 입술이 시원해지면서 보습이 되는데 입술 각질도 정리되고 보습력이 높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스킨케어 마무리로 목 마스크팩을 해줄 거예요. 사실 이건 언니와 써보라고 줘서 써보는 건데요. 일단 목에 잘 달라붙고 붙이면 목이 굉장히 화려해져서 마음에 듭니다. 이 상태로 10에서 20분 후에 떼어내줄게요. 목 마스크팩은 사용 잘 안 해봤는데 즉각적으로 목주름이 개선된 게 보여서 전 이거 완전 호입니다. 여러 개 더 사서 꾸준히 사용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스킨케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랑이가 와서 같이 잘 준비를 해볼게요. 저희 커플은 자기 전 항상 빔을 켜서 그날그날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잠들고 있어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굿나잇!